지난달 26일 저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힘당 전진석 의원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당일 저녁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전화를 해 성사된 자리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고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각종 사건과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정진석 국힘당 의원을 만나 자신의 장모와 관련해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윤 전 총장의 바른 취지와 다르다고 전원을 통해 전했다. 현재 윤 전 총장의 장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총장은 정진석 의원을 통해 말한 10원 발언도 또 그에 대한 해명도 모두 타인의 입을 빌린 전원 방식이었다. 오늘 열린 공감TV는 지난 18년간 장모 최은순 씨와 질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정택특 씨와 1,895원대 사기 피해를 당한 노도풍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이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을 어떻게 만나 어떤 일들을 겪었으며 또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했다.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가 있는 장안평 일대에 있는 어느 한 허름한 건물에 두 사람이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문 앞 입구에 놓여있는 글귀가 한눈에 들어온다. 들어서자 낡고 오래된 방안 여기저기에 홀로 늙어가는 나이 많은 두 어르신의 생활상이 흩어져 있다. 금세 무너져 내릴 듯한 천장과 뜯겨진 벽지,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송사 관련 서류 더미들이 꽂혀 있었다. 원래 이곳은 정택택 씨가 가족과 흩어져 홀로 기거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던 중 최근 멀리 동두천에 기거하던 노도봉 씨가 합류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한때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두 사람, 저택에 고급 승용차, 풍족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은 한순간 최은순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다시는 회생불능한 상태로 나락에 빠져 지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린공감TV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0여 년간 최은순과 동거하며 살았던 전 내연놈을 어렵게 모든 언론을 통틀어 최초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그와 오랜 인터뷰 끝에 새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돌아오는 6월 9일 수요일 밤 9시 취재 인터뷰 생방송 윤시번 장모의 범죄와 피해자들의 절규편을 통해 그 생생한 장모 최은순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택택, 노득봉 씨가 현재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말한 대로 장모가 비즈니스 사업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